다윗은 그야말로 최고의 때를 맞았습니다. 이 축복의 날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에게 일단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두 말 없이 열렬히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돼, 하지 마, 그런 표시인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대로 이 결정을 수용합니다. 한마디 말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그의 호의가 짓밟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원망 없이 항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성기고 건강한 신체, 예리한 지성, 또 경배와 순정, 시련을 통해 잘 만들어진 성숙한 모습, 백성들의 신뢰와 칭송을 한몸에 받고 있고 또 그조차도 막 들떠있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열정이 불처럼 일어날 때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속에는 이런 것쯤은 해야 되지 않겠어? 뭘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진짜 좋은 왕으로,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급소를 친 거죠. 네가 누구냐? 여러분, 사실은 그가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18절부터는 그가 멈추고 안 된다는 선고를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거죠.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반 왕과 똑같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내가. 다윗은 그 하나님의 멈춤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참 그냥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축복했지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고의 축복을 만났을 때 그 복을 그냥 자기 복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고 대의명분이 있다고 할 때도 그냥 훅 해버리지 말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어느 때 한순간 한때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